나에게도 고비가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되겠다는 일편단심이었어. 그러기 때문에 인류 앞에 참 부모로서 당당한 거야.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라 했습니다. 자식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늘 앞에 회개와 긍휼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지상의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1960년 참부모 출발과 더불어 시작은 너무도 힘들었지만은 참고 기다려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 하늘이 함께 하시잖아. 참 부모가 당당하잖아. 영원한 세계를 놓고 지금 순간 힘들다 하여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기필코 하늘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전력투구, 사생결단, 중단이 없는 전진만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며 책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